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공식 야구센터로 지정된 횡성에서 첫 KBO 주최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야구센터로 지정된 다른 두 도시보다 횡성은 수도권 접근성과 시설 여건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활용법 찾기가 만만치 않았던 횡성 베이스볼 파크가 야구센터 지정으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개최하는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 프로야구단에서 방출됐거나 아직 신인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결성한 독립야구단 7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승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상금 4,300만 원으로 아마추어에선 제법 큰 경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야구리그를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선수단 300명이 대회 엿새 동안 횡성에 머물며 모두 13경기를 치릅니다. 프로리그 승단과는 관계없는 특별 경기지만 프로구단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이른바 스카우터들을 몰고 다니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 12월 KBO가 횡성과 부산 기장, 충북 보은 등 세 곳을 공식 야구센터로 지정한 이후 열리는 첫 경기입니다. 세 곳 중 수도권에서 가깝고 실내외 구장 네 곳을 갖춘 횡성은 가장 여건이 좋은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O는 오는 9월에도 전국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야구 캠프를 바로 이곳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 계획입니다. 횡성이랑 기장, 보은 이런 세 군데 야구 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유소년 야구 캠프 그리고 저희 넥스트랩의 트레이닝 캠프 그다음에 팬클럽 야구인 대회 이런 다양한 대회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실제 경기를 뛰어본 선수들도 횡성 구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구장도 몇 개 있어서 운동 따로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가까운 곳에 선수들이 머물 마땅한 숙소가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횡성군은 KBO와 협의해 선수 숙소와 선수단 교육센터 신축 계획을 세우고 국비나 민간 자본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70억 원. 실제 대회와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KBO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횡성군에서는 이제 야구 비전 센터라든지 다목적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등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횡성을 야구의 도시 횡성으로 위상을 높여 가는데 230억 원을 들여 2016년 개장했지만 들인 돈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횡성 베이스볼 파크. KBO 야구센터 지정이 실제 대회 유치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